국토교통부는 제30회 육운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산업발전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 황제가 경복궁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기념해 1987년 제정됐습니다. 이날 은탑산업훈장은 여객 운송업계에 30년간 근무하면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등을 시행한 김포운수 신재호 대표이사가 수상했습니다. 동탑산업훈장은 택시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산업 선진화를 이끈 이칠재 세원교통 대표이사가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83명 등 총 29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버스, 택시, 화물 등 업계 관계자들은 육운 산업의 건전한 발전, 대국민 교통 서비스 향상, 안전한 육상 교통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육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경영 혁신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